근데 저도 길게 봐요. 저 그래서 한동안은 애플 주식 안살 거거든요. 이말 한번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생각하긴 했는데 더 떨어질까 봐 안 사는 거예요. 갑자기 막 화를 내려고 아, 자기 짠말 막. 아 갑자기. 1점에서 한 10점 정도 주면은 뭐 개발자로서의 소감 외에 전반적인 뭐 마감이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총점 줬을 때는 얼마나 돼요? 총점? 총점이면은 10에서 1. 4점. 4점. 4점? 4점밖에 안 돼요? 4점 이나 주는 건가? 생각보다 높은 것 같은데 저는. 4점. 약간 4점인 게 여기 안 주하면 안 된다. 안 주하면 안 되고 더 해야 된다. 채찍이네요. 네. 뭘 더 하면 좋아요? 일단은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있어요. 뭐 이전 뭐가 아쉬워? 약간 써보셨을 때도 그냥 뭐 무게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무겁고 짐은 잘 묶고 약간 불편하고 발열은 없는 느낌이긴 하지만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 어쨌든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거 사이즈가 안 맞으면 또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NUI라고 해서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거든요.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는 이런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트랙패드를 쓰는 이런 컨트롤을 쓰는 인터페이스가 아니에요. 정말 내추럴 환경에서 음성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제스처로 약간 뭐 이렇게 스와이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눈짓으로 나는 저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NUI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NUI적인 부분도 조금 완성도가 낮다 이거죠.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완성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게 하시다 보면은 좀 잘 안 맞는다고 그때 느끼셨잖아요. 네. 뭔가 여기 저 버튼을 누르고 싶은데 잘 안 눌려. 이거 아무리 해도 터치가 안 되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옛날에 한 2015년, 14년 때 뭐 이렇게 사람이 뭘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만지듯이 실제로 하는 것 같이 했던 영상이 홀로렌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손으로 막 뭘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쵸. 발전이 없어요? 아, 오히려 너무 공격적인가? 약간 발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정확도 측면에서는 올라왔지만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는 홀로렌즈한 MS가 좀 더 많이 했다. 아... 준비가 조금 덜 됐다. 네, 왜냐면은 얘네들 그러니까 애플은 약간 되게 다 UI가 심플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MS는 그래도 사용자 측면에서 이런 인터랙션을 딱 하면은 메뉴가 촥 보이거든요. 좀 더 편하게. 네, 그리고 자기만의 제스처도 이제 등록도 할 수도 있게 되고 그게 다 이게 개인적인 기기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사용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PC에 편하게. 가깝게 만들려고 했군요. 근데 저는 이걸 쓰자마자 메뉴도 잘 처음엔 못 찾았어요, 실은. 저 못 찾았어요. 저 아까 홈 화면, 첫 화면으로 이제 메뉴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일단 뭔가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끝내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여기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잡고 거의 한 5분? 이러고 쓰던 것 같아요. 너 이거 누르면 캡쳐되고 갑자기 막 카메라 나오고 착각. 그러니까 뭔가 손이랑 눈으로 잘 컨트롤이 안 되니까 버튼을 찾게 돼요. 이것만 만지게 되고. 그럴 거면은 그냥 차라리 시리가 항상 켜져 있듯이 뭐 턴 오프 약간 이런 거라도 조금 해줄 수 있다라고 팁으로 좀 알려주던가 그런 부분들이 몰입감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는 이해는 하는데 약간 막 게이지가 이제 눈동자도 엄청 흔들리거든요. 사람은 가만히가 못 있어요 원래.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나 미세 조정이 조금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연구가 조금 덜 되지 않았나. 그럼 오히려 홀로렌즈에 MS가 하던 홀로렌즈보다 직관성이 좀 떨어지는데 좀 뭐랄까 예술성이라든지 감성적 터치는 보강됐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거기서 기술적으로 조금 차이가 더 발전이 된 부분은 뭐가 있어요? 아, 네. 이게 제가 원래 오늘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아이폰 15를 쓰시는 분들은 공간 비디오 촬영이라는 걸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공간 비디오 촬영이라는 거는 이제 카메라 두 대를 이렇게 해서 찍는 건데 여기 카메라 두 대에 대한 멀티뷰 이게 사람도 실제로 원근감을 느끼는 게 이게 양쪽에서 들어오는 이거가 딱 상이 맺히면서 이제 네. 이렇게 되면서 여기 X자에 딱 맞추는 그쵸?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한쪽 안대를 끼면은 좀 공간감이 없어 이렇게 추적되잖아요. 네. 그런 원리로 이제 얘네들이 카메라를 이제 탑재를 했던 거고 거기다가 이제 라이더 센서를 이용을 해서 공간감을 확실히 느끼게끔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15로 공간 비디오를 촬영을 하고 얘도 공간 비디오 촬영이 돼요. 얘도 라이더 센서가 있기 때문에 얘를 촬영을 하고서 보면은 앞에 있는 물건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약간 팝업돼서 느껴져요. 그래요? 네. 나는 왜 그런 걸 못 느꼈지? 제가 아까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약 이걸 끼고 제가 오지도 팀장님 이렇게 찍었어요. 찍고
저기 뒤에 있는 사람도 만약 있다 쳐요? 그러면은 저는 진짜 오 팀장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아. 집에 가서 보면은. 근데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얘네들은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고 정말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맞췄기 때문에 이런 공간감이 확실히 잘 느껴져갖고 이 부분이 조금 다르다. 애플이 기존의 기기를 통해 잘하던 거를 비전 프로에서는 조금 더 느낄 수 있게 만들어놨네요. 그쵸. 그럼 퀘스트는 그런 게 안 돼요? 지금 퀘스트는 약간 그런 부분은 없긴 해요. 있긴 한데 얘네들은 약간 버추얼적 느낌으로 공간감을 만들었지. 아니 메타를 왜 이렇게 약간 항상 너무 들떨어지는 회사처럼 안 하려고 노력을 하시네. 에이, 혹시 모르잖아요. 날 데려갈지도 몰라. 저커버그 보고 있나? 그래서 이 여기서는 그래서 조금 다른 게 얘는 버추얼을 좀 더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여기는 현실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VR인데 이쪽은 V에 가깝고 저쪽이 약간 리얼리티에 네. 가까운데 뭐가 좋고 나쁜 거 그런 거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나는 막 게임을 할 때 그냥 버추얼 느낌의 게임이 더 좋아. 색감 막 화려하고 이런 것들이 좋아하면은 얘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가상현실 자체가 쨍한 걸 좋아하면은 이 메타퀘스트 쪽이. 그것도 괜찮고 이제 예. 그리고 얘는 이제 만약 이제 갑자기 막 아나운서님 너 보고 싶어. 너무 팬인데 옆에 생생히 있고 싶어. 현실을 느끼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더 사람과에 대한 인간 휴먼 터치를 한 것. 그래서 그 광고 보시면은 아이들과의 추억 막 찍고 막 이러잖아요. 막 후 하고 그러면은 그 후 할 때 이 케이크가 제일 앞에 보일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공간감이 있고 이런 게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메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사실은 비전 프로가 이렇게 흥하기 전에 VR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 IT 회사 중에 가장 점유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그런 회사가 이제 페이스북, 메타가 있잖아요. 근데 메타가 하루 이틀 이걸 만든 게 아니에요. 뭐 진짜 한 10년 넘게 만든 것 같아요. 그쵸, 많이 이제 삽질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원래 오큘러스라는 게임 특화 VR로 시작한 회사를 인수를 했고 그게 10년 전쯤이고 그동안에 메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메타도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VR 제품들을 쭈쭈쭈쭈 내놨는데 갑자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애플이 공격을 한 셈이 됐네요. 공격? 그쵸. 우리 시장 우리가 다 먹고 있었는데 사실상 거의 원맨쇼였는데 네, 혼자 먹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진심으로 했다고 봐요. 저는 진심으로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치고 나와?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좀 차이점이 있나요? 이 둘은? 네, 차이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저는 극명하다고 보고요. 얘는 뭔가 그래도 진짜 VR 특화 느낌이 약간 아직은 있어요. 아직 MR이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아직은 많이 모자른 그러니까 요 안에서 하는 거에 특화된 게임 특화 출신다운 느낌. 네, 그래서 오히려 영상을 보거나 VR을 볼 때는 저는 얘가 좀 더 직관적이라는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파노라마 뷰처럼 탁 나오기도 하고 얘는 얘는 파노라마가 되고 얘도 되긴 해요. 근데 처음부터 파노라마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뭔가 공간 비디오를 볼 때나 이런 거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하드웨어 차이가 조금 있고 여기는 하드웨어 원래 만들던 데잖아요. 여기는 때려 박은 거고 최신 기술을 여기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이제 오큘러스라는 어쨌든 회사를 인수를 해갖고 거기도 이제 열심히 만들었지만 하드웨어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도 네. 소프트웨어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성능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드웨어 짬밥이 좀 많은 게 좋아요? 소프트웨어 짬밥이 긴 게 좋아요? 이쪽 세상을 몰라서 여쭤봐요. 이게 저는 조화가 아, 이렇게 선을 타실까? 조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얘가 폐쇄적이잖아요. 네. 조화로 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OS에 자기들 기계 해갖고 자기들 직원만 이렇게 열심히 내립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립다 이렇게 뭐라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잘 팔리고 성공하면 대박인데 안 팔리면 옛날에 뭐 애플 2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진짜 옛날에 나왔던 컴퓨터 아팠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러면은 이제 나온 최신형과 최신 기술의 비전 프로 퀘스트 3 이 비교를 하자면 좀 경쟁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근데 확실히 너무 차이나요. 가격이 너무 차이나고 그렇다고 해서 기능이 근데 또 가격만큼 차이가 나느냐라고 저는 말을 할 수가 없긴 하거든요. 이것도 약간 사람의 기호 차이기 때문에 나는 뭐 영화를 볼 때도 무조건 뭐 4D? 이런 것만 보는 사람이야. 비싸도 난 무조건 4D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 IMAX만 보는 사람이야. 난 IMAX만 봐.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뭐 그냥 조조로 맨 앞에서 봐도 돼. 약간. 아,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닌데 이게. 소리 들리고 자막 보이면 돼? 잘 보이고 나는 그냥 빠르게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더 많이 다양하게 즐기고 싶어. 그러니까 유튜브를 항상 4K로 봐야 되는 사람과 720p로 봐도 되는 사람. 그 차이죠. 왜냐면 이건 하드웨어가 늦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카메라 개수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기호의 차이다. 그래서인지 사실 저는 이게 메타퀘스트 3라서 이제 뭐 1, 2, 3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프로는 좀 기대가 되네요. 왜냐면 저 프로, 비전 프로가 나온 걸 보고 같은 프로니까 이제 뭐라도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레벨업을 해야. 왜냐면 조커버그가 최근에 이제 비전 프로 디스한 영상까지 올렸는데 뭐 우린 다 할 수 있고 뭐 가격도 8분의 1, 7분의 1인데 뭐 이런 소리 했습니다.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화가 많이 났어요. 뭐 눈이 가뜩이나 큰데 밖으로 막 확장되려고 그래요. 아, 근데 저는 조금 답답했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알아주지 못했던 거죠. 맞아요. 그건 것 같아. 우리도 요만큼 기술이 있었는데 알아주지 못했고 우리는 그렇게 설레발 안 쳤어. 근데 그럼 진작 좀 치지. 설레발 좀. 정말 아까운 게 이 메타퀘스트가 심지어 우리나라에 정식 발매가 됐잖아요. 이 사실을 일반인들은 거의 모를걸요? 아쉽습니다. 근데 인터넷 커뮤니티 가면은 비전 프로 언제 나와요? 질문은 꼭 있어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확실히 마케팅의 영역이 어느 정도는 있다. 시장이다 보고 제품이다 보니까. 메타코리아 반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을 구별하고 누가 뭐 승자니 뭐니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우리한테 별로라는 걸 알고 진행하는 게 좋잖아요.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긴 한데 비전 프로의 문제가 이게 진짜 뭐 애플이 얼마만큼의 할 수 있는 캐파 안에서 몇 프로를 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우주 외계인들 같은 기술이 있는데 뭐 너무 비싸지니까 예를 들어 사실 그걸 때려넣으면 한 1500만 원 해. 그러니까 500으로 이제 타협을 본 게 그 정도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도 지금 막 흐려지는 현상이 있고 무슨 뭐 달리는 말처럼 시야가 좁아지고 막 까매지고 블러 이렇게 블러라 해서 막 흐려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퀘스트는 또 그런 것도 없다면서요? 퀘스트가 없다라기보다는 얘도 블러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는 이제 지터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흔들리는 게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치지직. 네, 치지직 거리는 게 이제 그냥 컬러 카메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컬러 카메라랑 깊이 카메라가 있거든요. 걔네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딱 정합을 시켜서 공간감도 주고 컬러도 주는 애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얘네들은 VR, 버추얼 리얼리티를 보여줄 때는 끄는 것 같고 아예 패스스루가 안 되게끔 끄니까 지터링 되는 부분이 나올 일이 없는 거죠, 꺼놨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얘는 인터랙션을 하다 보면은 버추얼 손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뭐예요? 제 손이 아니라 제 손 모양을 한 듯한 애가 나와서 클릭을 해줘요. 약간 마우스 커서 같은 애. 이걸 들어야 되죠? 아니요, 안 들어도 안 돼요. 안 들어도 돼요? 얘도 다 됐었어요. 그래서 얘는 제 실제 손이 아니라 이제 뭔가 이렇게 의수가 나와요? 홀로그램 같은 그런 네, 게 나오거든요. 뭔지 알아요? 근데 얘는 할 때 실제로 가상 환경에 제 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 손을 캡처해서 패스스루를 그냥 시키는 네. 거죠? 내 손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깔끔하게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묶기라고 하죠? 그게 여기서 계속하는 이런 지터링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아무튼 뭐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은 분명히 메타퀘스트 문제가 있고 한데 그거를 실제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걸 애초에 방지하는 게 퀘스트 쪽이고. 네, 그렇죠. 그냥 버추얼적으로만. 버추얼적으로만 그냥 풀이를 해서 그래서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고. 근데 비전 프로는 그래도 우리는 기어코 패스스루 할 거야. 패스스루를 해서 이게 실제와 접목되는 걸 보여줄게 해갖고 500짜리를 내놓은 거고. 언제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 좀 길게 봐요. 저 그래서 한동안은 애플 주식 안 살 거거든요? 이 말 하려고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생각 하긴 했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사놔야 나중에 지금 좀 빠졌죠. 지금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아, 더 떨어질까 봐 안 사는 거예요? 갑자기 막 화를 내려고 자기점발 막 보는 갑자기 근데 어찌됐든 간에 메타퀘스트랑 이제 비전 프로를 비교를 계속 조금만 더 해보자면 가격이 싸잖아요. 가격 대비 성능으로 따지면 솔직히 가성비는 현재 구현 가능한 수준에서는 퀘스트가 나은 건가요? 그쵸. 근데 이게 저는 사람 차이라 봐요. 나는 비싸도 더 쨍한 화질에 더 좋은 거 쓸래랑 나는 뭐 그냥
비트세이버 이거 나왔는데 무슨 화질이 필요해. 이러면 이거 쓰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가성비의 그건 거죠. 어찌 보면은. 70짜리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사람의 기호.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애플병이라고 해가지고 사야만 해소가 되는 애플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가성비고 뭐고 일단 사야 해소가 되니까. 저는 그걸 어디서 꼈냐면은 뭐지? 한번 패키징 좀 PD님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제 요거를 받아왔는데 요게 이제 무려 별도로 판매하는 비전 프로 케이스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굉장히 애플스럽다. 굉장히 패션 아이템스럽고 이 쭉쭉 늘어나는 느낌의 이것도 약간 패딩 방수? 느낌이고 그리고 약간 패브릭이잖아요. 그리고 안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튼실하게 뭔가 이걸 뭐라 그러죠? 세모? 스웨이드? 자동차 천장이나 고급차에 쓴 것 같은 너무 날것이네요. 너무 날것이네요. 이렇게 해서 약간 그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굉장히 애플스럽다. 얘는 얼마죠? 안 알아봤어. 얘도 한 몇십만 원 하는 거 같아요. 몇십만 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메타퀘스트의 케이스를 보면은 굉장히 이게 메타퀘스트 건가요? 네. 이게 싸제죠? 아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빌려온 거라 이거. 이게 메타퀘스트의 뭐 아무튼 케이스라 그러는데 여기 써 있는 브랜드로 보자면 아마 정품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일단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케이스를 출시한 것 같은데 좀 우리가 아는 그냥 뭐 스피커 뭐 무슨 투박하네요. 그러니까 느낌부터가 이제 싸제긴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들고 열어봤을 때도 이거 맞아? 이런 느낌이 좀 이제 그냥 우리가 아는 아 이거 세모 아닌데? 아. 스웨이드 뭐 이런 느낌이라서 이런 거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제 가격 차이가 좀 있고 하지만 결국은 뭐 VR이니 MR이니 뭐 이런 거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타는 왜 셀링 포인트 자체가 그런 식으로 안 잡고 애플은 공간 컴퓨팅이라는 해괴한 단어를 써갖고 마케팅을 하는 걸까요? 일단 진짜 마케팅은 제가 또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함부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계속 쿠셔너를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올지 몰라서. 일단은 가격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얘네들 하드웨어 들어간 스펙을 살짝 갖고 왔어요. 네. 이게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RGB 카메라라고 해서 컬러 카메라 이게 정면에 두 개 그다음에 트래킹하는 이제 추적을 하는 흑백 카메라가 측면에 두 개 그리고 정면에 두 개 해갖고 카메라 자체가 이제 여섯 개 그리고 이제 깊이 정보라고 해서 얼마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오메트릭적으로 얘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 뎁스가 있는가에 대한 카메라가 이제 하나가 되어 있대요. 한마디로 보면 일곱 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애플은 일단은 메인 카메라가 두 개 그리고 점역에 이제 얼굴 추적하는 카메라가 여섯 개 벌써 이겼네요. 그리고 눈 추적 카메라가 네 개 안에 네 눈 추적하는 거 카메라가 4개, 그리고 깊이 카메라가 또 1개, 그리고 심지어 라이다 스캐너가 들어가 있어요. 라이다? 자동차에 쓰는 라이다. 그거 이렇게 자율주행할 때 윙윙 도는 그건데? 저 라이다 비싸거든요. 엄청 비싸잖아요. 비싼 게 들어가서 비싸다. 비싸네. 비싼 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걸 그 조그만 데다 집어넣은 거네요. 네, 라이다를 넣었습니다. 얘는. 와. 그래서 카메라 자체가 얘는 13개. 그리고 라이다까지 있다. 계산 잘하시네요. 방금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애플 제조업이잖아요. 예. 그만 계속 만들었고 컴퓨터도 만들어 카메라도 만들어 휴대폰도 만들어 다 만들었는데 메타는 소프트웨어 회사였고 그나마 열심히 만들도 오큘러스를 인수해서 했지만 이런 하드웨어에 대한 차이가 어쨌든 가격에서 저는 오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였죠. 근데 왜 반품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기사가 났을까요?